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명소 추천 서울 남산 산책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충무로역에서 01A, 01B 버스를 타시면 이렇게 쉽게 정상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정상까지 걸어서 가을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남산의 가을은 역시 제일 이쁘네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언덕 경사가 조금씩 나오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까지는 금방 도착합니다. 길바닥에 마른 낙엽 소리마저 경쾌합니다. 점점 경사가 더 심해지는 구간입니다. 힘을 내서 걸어봅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면 잠시 멈춰서 사진을 찍거나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벌써 정상이 보입니다. 버스를 타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정상에서 보는 서울 시티뷰. 경치가 매우 멋졌습니다. 앉아서 쉬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보이네요. 남산타워 전망대입니다. 팔각정도 보이네요. 팔각정 안에 의자가 있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남산 오실 때는 시원한 물, 음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 쉬었으니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남산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랑의 자물쇠도 보이네요. 가을에 오는 남산은 더욱더 매력이 넘칩니다. 위치에 따라 보이는 도시뷰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각도의 전망뷰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가 앉아서 쉬고 있네요. 가을 남산의 알록달록한 단풍과 도시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매우 멋졌습니다. 중간에 작은 매점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다치지 않게 조심히 내려가 봅니다. 지금 보이는 장소가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외국인 가족들, 친구들끼리 온 외국인 친구. 남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좋은 관광 코스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길을 걸으며 산책하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아집니다.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예쁜 색깔로 물들어 있네요. 이 길은 가벼운 트레킹에 딱 좋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미쳤습니다. 꽤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서도 시원하게 보이는 서울의 도시뷰가 매우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나무와 바람 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들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산에 와서 산책하는데 힐링됩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도 산책할 수 있도록 잘 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남산공원 성곽길입니다. 자, 이렇게 남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